네, 오늘 특별히 필라델피아 한인 노인회로 취임하신 우리 박성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필라델피아는 언제쯤 오시게 되셨으며 사셨습니까? 네, 1998년 5월 4일에 필라델피아로 이사 왔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한인 노인회장으로 취임하시면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 목표라든가 또 해야 될 일에 구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뭐 아주 많지요. 그러나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우리 노인들의 권익과 위상을 제대로 찾아야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노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노인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은 이제 리타이어하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나라에서 타는 연금과 생활비로서 편안히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이러다가 하늘나라에서 오라고 하면은 그때 가는 그런 모임이 노인회 모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분도 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얘기죠. 네. 그러나 지금은 왜 옛날 얘기냐? 옛날에는 환갑잔치, 60세만 돼도 큰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고희라 하면 70세를 고희라고 하죠. 산속에 들어가서 오래된 나무 어쩌다 하나씩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70세까지 살기도 아주 힘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 내일 모레 100세 시대가 닥쳐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타이어하고도 적어도 30~40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해요. 그 오랜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남의 도움만 받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치매 걸리고 병맛이 시달려서 오히려 빨리 죽지요.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요. 네. 옛날에 리타이어 한 후에 5년, 10년 살다가 가는 것보다 지금은 30, 40년 더 오래 살아야 하니까 오래 살면서 뭘 해야 합니까? 내 도움만 받고 살 게 아니라 사회 또는 이웃에게 봉사도 해야죠. 도움을 줘야 해요. 도움만 받을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 몸이 첫째 건강해야만 됩니다.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5세 이상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어떤 분은 나 이제 70 조금 넘었는데 아직 건강하니까 난 노인회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세부터 건강한 몸을 100세까지 유지해 가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누가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자식이 줍니까? 안 줍니다. 내 자신이 그걸 만들어야 해요. 내 자신이 내 몸을 내 자신을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노인의 금년에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금년도 목표는 우리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려면은 새로운 희망과 보람찬 일을 항상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복한 생활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모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네, 이 100세 시대의 건강요법에 대해서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노인회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서재필 봉사센터에서 오랫동안 봉사일을 하셨다는데 혹시
이 시간을 빌려서 노인회장 취임 전에 했던 일들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 7년간 서재필 기념재단에서 사회복지자로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지식을 얻었고 또 동포들에게 많은 그 복지 봉사 활동도 하였습니다만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나이 한국 나이로 84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6개월마다 피검사 또 이것저것 다 검사 다 해보면은 전부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 같지만은 아직까지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재산은 없어졌지만은 그 대신 내 건강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제 몸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 1도 건강, 제 2도 건강. 대개 우리가 20대, 30대, 40대를 제1 청년시기라 하면은 제2 청년시기는 60대, 70대, 8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늙었다고 해서 이제 노인이 됐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보람찬 일을 찾는데 항상 힘을 써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행복한 생활을 계속해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동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말씀이나 또 노인회원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참가 자격은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고 55세 이상은 준회원이 됩니다. 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려면 첫째 내가 건강해야만 돼요.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여러분 꼭 60대 건강을 100세까지 계속 유지해 가려면은 100세 시대의 건강요법 이것을 앞으로 노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노인회관이 한인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데 그 안에 건물 여러 가지 미비건으로 해서 지금은 그 회관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병기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이 적극적으로 노인회를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건물을 마무리해서 입주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새로운 노인회장님께서 장병기 신임 한인회장하고 대화의 여지가 있었는지요? 네, 그러면요. 네. 한인회 장병기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은 과거 얘기는 다 그만두고 앞으로 한인회하고 노인회하고 손잡고 무엇이든지 같이 도와서 한인사회에 구감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노인회와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서로 협력을 합심해서 동포사회 어버이로서 또 자녀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